자연이 내 몸을 살린다의 진천 산골 맛집입니다. 와, 이 조그만 게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게 무엇인지 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이 조그만 게 무엇일까요?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났죠? 이거 보세요. 네네네. 그죠? 네. 이쁘죠? 근데 이게 뭐 같이 생겼지? 잘 보세요. 이 이름이, 자, 보세요. 이게 점나도라는 거거든요? 점나도라는 건데, 얘가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냐면, 이게 점처럼 보이지만, 응? 나도 나물이다. 응? 점처럼 이렇게 오물조물 생겼지만, 응? 나도 나물이다. 이런 유래가 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렇대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털이에요, 털이. 털이 달렸어요,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털이 달렸거든요? 털이 달렸어요. 그리고 얘가, 예. 그리고 얘는 잘 보시면, 이제 얘를 한번 뽑아내 볼게요. 얘를 뽑아내 보면 좀 보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아, 잘 볼게요. 보여요.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예. 자, 요 점나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나물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저도 처음 봐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점나도가. 보면은 아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요. 예, 이렇게. 얼핏 보면 약간 돈나물하고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아, 전혀 안. 돈나물은, 개하고는 완전 차원이 네, 다른 것 왜냐면 같아요. 얘는 털이 있어요. 얘는 털이. 그니까요. 예, 뽀송뽀송하게. 털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그리고 봐봐요. 아주 이뻐요. 그렇게 또 밉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나요. 올라가면서 이게 요렇게 꼭 장미처럼 아, 어떻게 보면 그니까요, 예, 네.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는 무더기로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무더기로. 그니까요. 네. 이렇게. 꼭 무더기로. 다육이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그런데 털이 있다는 거. 예. 송글송글하게 털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국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예. 나물로도 무쳐서 드셔도 맛있어요. 튀김으로 하셔도 되고, 예. 이렇게 그냥 따셔서 요 끝부분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얘는, 끝부분은 왜 찔긴가요? 예! 섬유질이 여기 있어요, 이게. 끝부분에. 자, 얘를 한번 요렇게 해서 한번 잘 보실 수, 보이는 데를 한번 찍어줘 보세요, 이렇게. 네. 네. 여기. 옆으로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위로도 한번 찍어줘 보세요. 이거 예. 보면 얘를 좀 볼까? 얘를 양명으로는 지갑채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갑채. 예, 지갑채라고 그러는데요. 단백질, 칼슘, 무기질, 비타민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대요, 얘가. 그 얘는 좀찬 성질이 있어서 열을 내리는 역할을 한대, 그러면은 얘가. 음체질 분은 네, 조금 드셔야 되겠죠? 네. 다른 거랑 섞어서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붓기를 가라앉힌대는데요. 붓기. 그다음에 감기나 피부염이나 종기, 유선염. 근데 제가 배울 때 이거를 누가 뭐라 그랬냐면요. 어르신들이 관절에도 좋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관절에 좋다는 말은 나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얘는 저기 죽도 끓여 먹었대요. 옛날에 흉년이 들었을 때 피라 그러죠. 벼와 사이에 피가 있다 그러죠. 그 피죽을 끓여 먹었대요. 이거랑 함께. 피죽을. 꽃은 흰색 피. 꽃이 펴요, 얘가. 아, 그래요? 네, 이제 꽃필때 제가 또 가르쳐드리겠지만, 흰색 꽃을 피고요. 줄기는 나중에 자주색이 돼요, 얘가. 아, 이 줄기가. 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햇빛을 받고 그러면 지금 모여 있어서 그렇지, 냉이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색이 돼요, 얘가. 자주색. 이제 이렇게 저기를 맞으면, 된서리를 맞고 그러면 얘는 자주색으로 변해요. 네, 줄기도 꽃을 그렇고. 한번 필때 봤으면 그죠? 좋겠네요. 네. 잔털이 많고, 국이나 나물로 드신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오. 네. 요게, 이렇게 뜯으실 때도, 요렇게. 살 그냥 쏙 빠지네요.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자르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러면 거기서 요 부분만 자르세요. 위에 위 부분만. 즐겨 부분만. 보이죠? 이렇게. 아, 예, 네. 요렇게 딱 자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와, 오늘도 이렇게 점나도에 대한 나무를 저는 처음 봤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 그죠? 맛있는 점나도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맛있는 맛있게. 반찬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상상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진천 산골 맛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